안녕하세요.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석구청입니다. 구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영상이니만큼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혹은 폐차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또 납부해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키워드는 혼합, 이랄 계산입니다.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시는 분께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전 혹은 폐차하게 되면 실제 보유기간을 이랄 계산하여 호불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감면 대상자인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왜 납부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키워드는 세대분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공동명의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중증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를 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키워드는 3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하시고 30만원 이상이라면 중과상금이 추가되니 고지서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